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시즌 2 드디어 오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합격자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박스에 있는 사원증 줄을 잡아 당기셔서 진짜 사원증이 나오는 학생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능력을 갖춘 인재! 김미진을 데려가주! 어르신들께서 직접 만든 친화형 음식을 먹는다면 인스턴트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학년 지금 학급반장을 맡고 있고 이 시대에 진정한 젠틀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빌려주면서 벼나 버섯 같은 거를 배급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최가영입니다. 일반 간병인하고 차원이 다른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르신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당겨주세요! 네! 네! 오늘의 최종 합격자는 김미진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미진 학생은 우선 아주 재치가 있고 매우 활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현장 체험에서도 상당히 친화력 있게 잘 대응을 했고 특히 과제 발표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과제를 제시해서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자, 환영합니다. 네, 김미진 학생 최종 합격자가 됐는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의 1등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KBS